삼성이 사회 공헌 활동의 하나로 안내견 분양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훈련을 마친 안내견 8마리가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최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며시 안아주는 파트너와 체온을 나누고 꼬리를 치며 반가움도 표시합니다. 지난 2년간 훈련을 마치고 오늘 시각장애인 파트너들과 만난 안내견들의 모습입니다. 삼성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내견을 분양하는 행사인 함께 내일로 걷다를 진행했습니다. 이 안내견을 키우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로 오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삼성은 고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꼭 29년 전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길러지고 퍼피 워커라는 자원봉사자의 사회화 훈련까지 거친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만나 눈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금껏 이 학교를 통해 분양된 안내견은 모두 267마리. 현재 70마리가 활약 중인데 여기에 오늘 8마리의 신참이 더해졌습니다. 고이를 만났을 때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기분 좋아지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안내견 임무를 모두 마치고 견생 2막을 시작하는 은퇴견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중 3마리는 강아지 때 사회화 훈련을 맡았던 퍼피워킹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정말, 네네, 너무 좋았어요. 삼성은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안내견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